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난관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그 장애물 앞에서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신앙생활에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주면서 평탄하게 무조건 평통하게 신앙의 길을 걷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과 고난과 여러 가지 장애물이 겹겹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평생 교회는 지금까지 다녔는데 직분은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는 되었지만 장애물이 걸려 넘어져서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것이 과연 내 생각이고 아니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네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걸리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시는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실 때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타나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방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피 한 가지를 보시고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이 전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시 말해서 이 양의 피가 발라진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 역사, 그리고 지금도 유대 민족은 1년 절기 가운데 이 유월절을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하게 출애굽에 기록된 내용만 동일한 똑같은 단 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이 여섯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광야가 어딜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는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오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건으로 보면 동일하게 지금도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 날 양이 죽었습니다. 이 양을 가리켜서 1500년 후에 바울을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시대에 죽었던 유월절 양은 바로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들을 구원시킨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백성을 건져내는 것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실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 군데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를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회는 높고 낮은 직분이 없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봉사는 사람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러할 때에 바로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지배자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검 따는 뜻입니다. 이 검은 곳에 바로라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지배자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애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검 따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악의 도시, 검은 도시, 어둠의 도시입니다. 이 통치자가 바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의 모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가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들을 건져낼 때 이 바로가 네 가지를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상식적으로 내게 생각을 통해서 그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네 가지 장애물만 넘어가면 우린 분명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이 바로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가 그 제시한 이것은 오늘날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내게 이것을 타협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죄악의 도시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우상 섬기는 자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열 가지 하나님 재앙 내리실 때 나일강 사건, 태양을 빛을 가려버리는 흑암 사건, 그리고 메뚜기, 파리, 이런 우박 사건, 이거 전부 다 그것이 어떤 재앙이었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같이 섬기라는 것은 이 바로,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사단마귀 계략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이런 잡신들이나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믿는 신도 섬기자. 그리고 이곳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지배하는 땅인데 바로 하나님을 자기 지배하여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잡신 섬기자, 오늘날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귀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 그게 불효입니까? 효도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제사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 사건을 찾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자신의 집에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두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 축복해달라고. 어느 부모가 자식 복을 빌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1년에 몇 번씩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냅니다. 귀신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가 이 사람 영향을 받아서 사사기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미가의 신상이 단 지파 가운데 있었더라. 열두 지파 가운데 최초로 우상 섬긴 지파가 에브라임과 단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열두 지파가 소개되는데 여기에 에브라임이 빠지고 단이 빠져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따라하세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누가 제안합니까? 바로가 제안합니다. 바로가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에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애굽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그리고 세상 애굽 같은 세상도 적당히 즐기라는 것입니다. 지그자그 다시 말해서 갈짓자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주의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단히 위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하게 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사탄마귀에 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내게 접근한 이 생각을 나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대개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업장, 직장마다 그렇게 다 기도를 구할 때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되게 해달랍니다. 자,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때에 이 자녀들을 밤낮없이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성을 들여서 부모님들은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드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공부에 몰두합니까? 다른 세상 자녀보다는 머리 되기 위해서 좀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온 가족들은 이 자녀에 대해서 온 정성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내 소원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꼬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 손에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되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바로 신명기 28장 14절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게 되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두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닌 적당주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가운데 서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르쳐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일날만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겨우 낮에 나와서 대단히 훌륭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이 잘하려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절대 신앙이 자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늘 다른 짓 채바퀴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이왕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왕 예수 믿는 것, 다시는 내 인생에서 이 시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데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적극적이 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물속의 비밀을 알고 음식도 집어 먹어보아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압니다. 은혜도 받아봐야 알아요. 예수를 만나보아야 압니다.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것입니다. 구차한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쪽에 적당하게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은 계시록 3장 16절에는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보게 되면 모기가 어디서 생길까요? 웅덩이에서, 섭지에서 생깁니다. 고인물, 여기가 미지근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병충해, 해충이 어디서 들어온지 아세요? 사탄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단에게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짓자로 가는 이 신앙이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의 생리가 마귀 사단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뱀의 생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갈짓자로 가고 있습니다.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조석으로 신앙이, 변덕장의 신앙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세상도 즐깁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되라. 우린 세상과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너 멀리 가지 마라. 아닙니다. 우리 멀리 세상과 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남경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사랑하는 아내, 자녀 다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남자만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마귀의 계략은 인정을 앞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인정관계를 앞세워서 아내와 자녀를 애굽 땅에 두고 가면 남자들은 가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언젠가는 세상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면 인정입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정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75세 때에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이때 10살 아래인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65세, 75세. 이 부부는 10년 터울을 갖고 있는데 두 부부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자녀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받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너 아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불안합니다.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사라에게는 몸종이 하나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하갈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의 성경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6세 때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있고 나서 바로 17장 1절에 오면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몇 년 거리 간격이 있냐면 13년. 사람 말 듣고 인정에 치우쳐서 이스마엘 낳았을 때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13년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침묵해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이 왔으면 내가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 30분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내게 부딪히는 단어가 있어요. 응답으로 받으십시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은 씨앗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씨를 내가 마음밭에 받아놓으면 기도로 가꿉니다. 은혜 생활합니다. 믿음으로 가꿉니다. 그럼 반드시 싹을 틔우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기는 내가 심었는데 싹을 틔우는 분은 생명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가면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말 듣고 인정이 치우쳐서 아들 이스마엘 낳았는데 오늘 중동 전쟁의 불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의 씨앗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육의 힘으로 내 육의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불행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와 양은 머물러 두고 가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를 불에 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양과 소를 주어야 하겠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제물로 드리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은 예수님께서 모세부터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반드시 드립니다. 왜 구약 성경에 수많은 희생 제물이 죽었을까요? 수많은 희생 제물은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곧 복음적으로 전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결하세요. 깨끗하세요.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 죄 때문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희생 제물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루가 사단마귀의 모형을 말하니 바루가 양과 소는 주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을 때 너 피 없는 제사 지내. 이 말이 곧 무슨 얘기입니까?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 없는 예배 드려. 십자가 없는 예배 드리라.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십자가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피 소리 사라집니다. 예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지식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사탄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계략은 소와 양은 버려두고 가라. 하나님 앞에 맨손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벨이라는 자가 있고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벨도 죄인이고 가인도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하와의 부모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 부모님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먹지 말라 선악과 먹었던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지었습니다. 그 혈통을 타고 가인 아벨이 태어났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은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죄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아벨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며 아벨 인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어떤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것을 아무것도 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이 예물이 무엇입니까? 양이었습니다. 아벨 손에 들려진 양은 희생제물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벨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벨 손에는 양의 피가 들려져 있습니다. 아벨 대신 죽은 희생제물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시나요? 예물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아라랏에 도착했습니다. 단을 쌓습니다.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번제물을 보시면서 향기를 번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뭘 보시나요? 노아 얼굴 보지 않았습니다. 제물 보셨습니다.
노아 대신에 죽은 희생제물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집니까? 솔로몬이 드려진 번제물에 떨어집니다. 누구 대신 죽었습니까? 솔로몬 대신 죽은 희생제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단을 쌌습니다. 여기 송아지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엘리야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번제물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람 속는 걸음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희생되리라. 그 사탄의 장난이다. 너무 멀리를 가지 말라. 그것도 사탄의 장난이다. 너희 남쪽만 가서 하나님이 섬기라. 그것도 사탄의 장난이요. 그리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그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네 가지 장애물만 넘어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환경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